알베르 까미 원작의 손님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헌병 팔두시는 다류에게 아랍인 죄수를 탱기에 넘겨주라는 명령을 전하지만 다류는 거절한다. 다류에게 호의적이었던 팔두시는 명령에 복종하라고 충고를 한 후에 죄수를 인도했다는 서명을 받아서 길을 떠났다. 다류는 죄수가 도망치기를 바라지만 죄수는 도망치지 않는다. 가벼운 바람이 학교 주위를 스치고 있었다. 바람은 아마 구름을 쫓을 것이고 그러면 해가 다시 나오리라. 어둠 속에서 바람이 더욱 거세어졌다. 암탉들이 조금 술렁대는가 했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아랍 사람은 옆으로 돌아누우며 그에게 등을 돌려댔고 끙끙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후 다리는 한결 세차고 규칙적인 호흡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다리는 그토록 가까이에서 나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몽상에 잠겼다. 1년째 혼자서 자는 방 안에서의 이 존재는 그에게 거북스러웠다. 또한 이 존재가 거북스러운 것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친밀감을 강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친밀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병정들이건 포로들이건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은 죄다 그렇지. 잠자리에 들려고 옷을 벗는 것과 동시에 무장도 풀어버리거든. 그리고는 서로의 차이도 초월해버리고 기이한 유대를 맺곤 하잖아. 다리는 몸을 흔들며 마음을 추스렸다. 이런 헛된 생각은 질색이야. 잠을 자야 해. 이젠 자자. 그러나 잠시 후 아랍 사람이 아주 약간 뒤척였을 때까지도 다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죄수가 두 번째로 움직이자 그는 경계하며 긴장했다. 아랍 사람은 마치 몽유병자 같은 몸짓으로 두 팔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더니 다리 쪽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모든 주의력을 다해서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듯이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렸다. 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권총을 책상 서랍안에 넣어두었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서 저자를 제압하는 거야.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수를 살펴보고만 있었다. 죄수는 아까와 같이 부드럽고 느린 동작으로 발을 땅에 내려놓더니 한동안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다리가 그를 막 부르려 하는데 이번엔 자연스러운 그러나 한없이 고요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헛간 쪽으로 난 안쪽 문으로 나갔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리더니 뒤로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문은 열어놓은 채였다. 도망치는군. 도망쳤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잘 됐어.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암탉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놈은 고원 쪽으로 들어선 거로군. 그때 물 흐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 안 건 그가 다시 문 앞에 나타났을 때였다.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소리 없이 잠자리로 와서 다시 드러누웠다. 그제서야 다리는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 얼마 후 다리는 또다시 학교 주위를 서성이는 발소리를 잠결에 들은 것 같았다. 이건 꿈이야.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이 소리는 꿈에서 듣고 있는 거야. 그래, 맞아. 그리고 다리는 잠이 들었다. 잠을 깨보니 하늘은 개어 있었다. 이가 잘 들어맞지 않는 창문 틈새로 차고 맑은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아랍 사람은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입을 벌린 채 마음 놓고 잠자고 있었다. 이봐, 이봐. 다리가 흔들어 깨우자 벌떡 일어나서 정신 나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겁먹을 거 없네. 나야, 아침을 먹어야지. 네. 아랍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그의 얼굴엔 다시 안도하는 기색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허탈하고 얼빠진 표정이었다. 커피가 다 끓었네. 이쪽으로 앉게. 고맙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간이 침대 위에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전병 조각을 씹었다. 그 후 다리는 아랍 사람을 헛간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세수를 하는 수도를 가리켰다. 좀 씻게나. 알겠습니다. 다리는 방으로 돌아와서 모포와 간이 침대를 접고 자기 침대를 정돈한 다음 방안을 청소했다. 그것이 끝나자 교실을 거쳐 앞들로 나갔다. 태양은 벌써 푸른 하늘에 솟아올라 있었다. 부드럽고 생기 있는 빛이 인적 없는 고원을 적시고 있었다. 발디 씨, 그에게 몹쓸 짓을 했어. 그와 한턱 속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 굴다니. 웬일인지 허전하고 무방비 상태가 된 느낌이었다. 이때 학교 저쪽에서 죄수가 기침을 했다. 다리는 거의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성이 나서 자갈을 하나 집어던졌다. 돌은 공중에 쌩 하고 나르더니 논 속에 박혔다. 다리는 사나이가 저지른 바보 같은 범죄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럴 순 없어. 그를 넘겨준다는 건 명예상 할 짓이 아니야. 생각하기만 해도 모욕감이 들어 미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이 아랍 사람을 그에게 보낸 자기 편 사람들과 감히 사람을 죽이고도 도망치지 않는 이 작자가 저주스러웠다. 다르는 일어서서 앞뒤를 한 바퀴 돌다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이리 오게. 네? 네. 그는 앞장서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스웨터 위에다 사냥용 옷을 걸치고 행군용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그는 아랍 사람이 두건을 쓰고 샌들을 신는 것을 서서 기다렸다. 교사는 그 아랍 사람에게 나가는 문을 가리켰다. 가게. 하지만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가는 거야. 어서. 아랍 사람이 나갔다. 다리는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마른 빵과 대추야자 열매와 설탕을 꾸러미에 꾸렸다. 교실에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는 자기 책상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렸지만 곧 교실 문턱을 넘고 얼른 문을 닫았다. 이리로 오게. 다리는 죄수의 앞에 서서 동쪽을 향해 갔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주 조금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무슨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글쎄요. 아랍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듯 그의 거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한 시간쯤 걸은 후 뾰족한 석회암 옆에서 쉬었다. 눈은 점점 더 빨리 녹았고 태양은 물 웅덩이들을 빨아올리며 아주 빠른 속도로 구원을 말끔히 씻어내고 있었다.
고원은 차츰 물기가 마르면서 공기처럼 진동하고 있었다. 이따금 새 한 마리가 유쾌한 소리를 내며 그들 앞 허공을 가르며 날았다. 다리는 심호흡을 하며 신선한 햇빛을 들이마셨다. 이 낯익고 광막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의 안에선 일종의 열광이 용솟음쳤다. 푸른 하늘 아래 이젠 거의 황금빛이 된 낯익은 대자연의 품에 안겨 생기가 솟아올랐다. 그들은 다시 남쪽을 향해 내려가면서 한 시간을 걸었다. 그리고 바삭바삭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어떤 편편한 고지에 이르렀다. 여기서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해야 해. 다리는 두 방향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지평선 저 끝에 걸린 하늘뿐 사람의 그림자라곤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랍 사람을 돌아보았다. 자, 밖에. 이건 대추야자 열매와 빵, 그리고 설탕이야. 이틀은 견딜 수 있을 거야. 여기 돈도 천프랑 있고. 근데 그걸 왜 제게... 아랍 사람은 꾸러미와 돈을 받아들었지만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그걸 움켜쥔 두 손은 가슴 높이만큼 쳐들고 내리지 못했다. 자, 이제 똑똑히 봐. 여기 동쪽은 탱기로 가는 길이야. 두 시간만 걸으면 돼. 탱기에는 도청과 경찰서가 있지. 거기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리는 그의 팔을 잡고 사정없이 남쪽을 향해 돌려세웠다. 그들이 서 있는 고지 아래로 길이 보일랑 말락했다. 여기 이 남쪽 길은 고원을 횡단하는 길이야. 여기서부터 하루만 걸어가면 목초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유목민을 만나겠지. 그럼 그들은 자기네 법에 따라 자네를 맞아서 보호해 줄 것세. 하지만... 아랍 사람이 다리를 향해 돌아섰다. 어떤 공포의 빛 같은 것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이것 보세요. 아니야. 아무 말 말게. 자, 나는 가겠네. 하지만... 저기요... 그는 등을 돌리고 학교 방향으로 두어 걸음 크게 내딛다. 가만히 서 있는 아랍 사람을 애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다시 떠났다. 몇 분 동안 들리는 것은 차가운 땅 위에 또렷이 울리는 자신의 발소리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말자. 절대로. 나는 학교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러나 한참 지난 후에 돌아다 보았다. 아랍 사람은 여전히 언덕 끝에 이젠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서서 교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는 목이 꽁 막히는 느낌이었다. 답답해. 네가 살 길을 찾아가라고. 뭐 때문에 거기 그렇게 서 있는 거야? 어? 바보 천치 같은 놈. 가! 당장 가라고! 네 살 길을 찾아가란 말이야! 다리는 답답한 나머지 욕을 하며 크게 손짓을 해보인 다음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다시 멈춰서서 돌아보았을 때는 벌써 멀리 온 뒤였다. 이젠 언덕 위에 아무도 없었다. 다리는 망설였다. 태양은 어느덧 하늘 위에 높이 떠올라서 그의 이마를 후벼파기 시작했다. 교사는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결심을 한 듯 온기를 되짚어갔다. 그가 작은 언덕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전속력으로 언덕을 올라가 헐떡이며 정상에서 걸음을 멈췄다. 남쪽으로 바위들이 뒤덮인 곳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 윤곽이 뚜렷하게 보였지만 동쪽에 있는 들판 위에는 열기로 인한 아지랑이가 벌써부터 아물거리고 있었다. 어디로 간 거야?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다리는 이 가벼운 안개 속에서 감옥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걷고 있는 아랍 사람을 발견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얼마가 지난 후 교실의 창 앞에 우두커니 선 채 교사는 하늘 꼭대기에서 쏟아져 고원 전체 표면에서 튕겨오르는 싱싱한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 흙판 위에는 꾸불꾸불한 프랑스 강들 사이로 어느 서투른 손이 분필로 써놓은 글자가 보였다. 그도 이제 막 그걸 읽고 난 참이었다. 너는 우리의 형제를 넘겨주었다. 그 대가를 칠 것이야. 다리는 하늘과 고원, 그리고 저 너머 바다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보이지 않는 땅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광막한 고장에서 그는 혼자였다. 알베르 까미 원작의 손님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